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대출 규제입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요. 불붙은 서울 아파트값, 한풀 꺾일 수 있을까요? 박상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작구 대장주인 흑석동안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최근 거래는 24억 8천만 원. 한때 18억 원대까지 빠졌던 가격이 2021년 집값이 크게 올랐던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동작구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8월 들어 호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규제 우려로 매수세는 다소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7월달 사이에 그 많은 거래량이 있었거든요. 단기 급등에 따라서 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도.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정부가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집값 흐름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가상금리를 높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소득 5천만 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2,80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소득이 1억 원이라면 5,600만 원 덜 받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수요가 많은 마용성 지역뿐 아니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강남권 역시 한동안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출이 50%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자금 준비하는데. 그래서 대출은 조금 강남에서도 금액이 높아도 여파는 있다고 봐요. 이번 대출 규제가 뜨거워진 주택 매수세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고 고금리와 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집값이 크게 하락할 요인이 적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는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더 취약하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대출을 좀 더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대출 규제의 여파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추가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고점에 도달한 집값이 단기 급등과 대출 옥죄기에 부담을 느껴 한풀 꺾일지 추석 이후 시장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